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는 장인정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여행지로 이제 이동을 해왔어요. 네. 아까 두 번째 여행지에서 진짜 걸어서 왔는데 네.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죠? 네, 그쵸? 바로 옆이에요. 네, 네. 바로 옆인데 네. 여기가 무슨 역사 여행지야 싶으실 것 같아요. 길가 아니야 싶은데 길가는 맞습니다. 길가기는 한데 2도 1동의 재민신협 앞에 나와 있는 길가예요. 저희가 은행 일을 보러 온 건 돈 뽑으러 온 건 아니고요. 은행 앞에 특별한 표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표지석으로 한번 향해 가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은행 앞에 있는 특별한 표지석은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지석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지석이죠? 이 네. 표지석은 광해군 네. 적소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제 적소터라고 하면은 광해군이 있었던 곳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왜 광해가 제주도에 왔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곳에 광해군이 유배를 와서 제주도에 4년 4개월 동안 유배를 옵니다. 4년 4개월 동안 네, 광해군이 유배를 왔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네. 묵다가 여기에서 또 돌아가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기념하기 위한 표지석이군요. 예, 예, 뭐 옛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네. 오로지 이 표지석 하나만이 이제 광해군이 이쪽에서 유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 셈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광해군은 왜 제주로 유배를 해서 온 걸까요? 역사적으로 뭐 파란만장했던 네. 그 임금 중에 한 분인데요. 그쵸. 처음에는 성군이라고 알려졌지만 결국에는 패모살제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본인과 함께 강화도 교동에 가가지고 네. 유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경자호란이 나니까 다시 네. 임금을 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기 위해서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네. 유배를 바로 이 제주도에서 이제 아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해군 말고도 또 유배를 왔던 왕이 있나요? 아유, 없죠. 유일하죠.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비록 유배인이지만 이 임금이 제주도에 와서 머물렀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은혜를 입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광해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안 오던 비가 내리더라 해가지고 당시에 가뭄이 심했는데 임금이 제주도민 백성들을 네. 위해서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갖는 의미랑은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이야 뭐 워낙에 비행기로 편하게 왔다 갔다도 네, 할 수 그렇죠. 있고 한데 네. 그 시절에는 정말 이 멀리 바다를 건너서 네. 제주에 왔던 왕이 네. 유일한 거였잖아요. 유일한 광해군이. 임금이죠. 네. 제주도민에게는 좀 뭐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네. 있어도 네. 남다른 네. 의미를 갖는 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 유배 4년 4개월 동안 유배를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상 그 광해는 위리안치라는 그 아주 심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나가거나 그럴 네. 수 없었어요.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를 부르고 그 밖으로 다시 가시나무를 또 둘러서 광해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요. 네. 포졸들이 다 보초를 섰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만 4년 4개월 동안을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종신형인데 네. 그중에 종신형 중에서도 이렇게 유배를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통 정치인들이 제주도에 유배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시 갈 희망이라도 좀 있는 게 또 종신형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랬군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네. 유배 왔다가 사역을 받기도 했지만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죠. 네. 그런 또 아프고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담겨 있는 표지석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냥 길가에 있어서 정말 이게 뭔지 여기를 매일 지나다니는 분도 잘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좀 관리가 잘 되고 그 의미가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또 다음 여행지는요 좀 거리가 있는 곳이라서 네. 빠르게 넘어가서 4부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아버님 저 손 흔들고 계신데 그거 저기 장인정 아나운서 못 봤을 텐데 화답을 해줘야죠. 저기서 손 흔드는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장인정 아나운서 나올 때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광해군 적소터 지금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아 저도 근처는 뭐 자주 가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기에 표지석이 있는 거 제가 몰랐었거든요. 혹시 김성욱님께서는 저 표지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몰랐죠. 아, 난 지금 광해군 얘기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사실 광해군이 제주도 하면 이제 뭐 다른 분들 얘기는 많이 예. 들었는데 네네. 광해군
분이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깊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광해군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네. 영화 광해를 통해서 광해군의 그 생애가 좀 많이 네.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 뭐 픽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광해군으로 이제 강등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 아까 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강화도로 잠시 유배를 갔다가 제주도로 마지막 유배지를 옮겨서 여기서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 영화 왕이 된 남자 즈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광해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나 드라마가 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불의 여신 정의 뭐 이런 드라마에서는 이상윤 배우가 났고 우리 화정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차승원 배우.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 광해군이 세자 때 이제 의병 활동을 했던 모습은 또 대리군이라는 영화. 여진구 배우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가 어떤 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때는 되게 광해군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광해군은 이제 인조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후에 처음에는 이제 강화도에 유배됐다가 또 이 잠깐 그 강화도 위에 교동도 유배됐다가 그리고 이제 1637년 5월에 이제 제주도로 이배라고 하죠. 유배지를 옮기는데 그리고 이 제주 유배지 아까 그 표지서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위리 안치 생활을 하다가 이제 1641년에 사망을 해요. 이 광해군은 조선왕 중에 왕으로 제의했던 기간은 15년, 유배 생활은 18년. 오히려 유배 생활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배 생활에 잘 적응한 왕이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적응이요? 사실 광해군은 광화도 유배 갔을 때 그 아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세자하고 세자빈 아들이 땅굴 파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탈출 시도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 결국은 자결을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도 자결을 해요. 그런 어떤 그 또 그 광해군 부인 또 그 과정에서 또 빨리 죽고. 근데 이 광해군은 멘탈이 강한지 상당히 그 오랜 정말 그 시련의 계절을 잘 버텨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오는데 이때 이 시가 소화 시평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될 때 읊은 시. 제가 잠깐 소개하면 광해군이 강화도로부터 탐나 여기도 기록은 제주라고 안 쓰고 옛날 지명인 탐나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면서 첫 부분이 뜨거운 바람이 비를 불러 성어귀를 지나고 이 장기 장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습한 지역에 오면 걸리는 그런 풍토병 같은 거죠. 장기는 백척의 누각에서 아주 그슬리며 다가오네 푸른 바다의 노련한 파도가 황혼을 오게 하고 푸른 산의 근심스러운 빛이 맑은 가을을 보내오네. 이 가을에 떠난 거요. 이 돌아가고픈 마음은 매번 왕손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왕의 후손의 풀 여기는 자신이 복귀하고 싶은 돌아가고픈 마음은 매번 왕손초 이러고 나그네의 꿈은 자주 탐나의 물가에 적셔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고급 흥망의 소식이 끊겼으니 안개 끼고 물결 치는 강가에서 외로운 배에 누워 있네. 이렇게 광해군이 이런 내용들도 우리 저 요 적소 지금 터라고 했잖아요. 이런데 딱 그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저 표지판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광해군의 시 이거를 한번 또 소개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광해군이 유배 생활할 때 또 이 기록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일국의 왕이라도 이제 정말 유배지에서는 뭐 처참해요, 초라하고. 사실 패서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시녀 한 명, 궁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항상 이제 광해군에 뭐 밥도 이제 좀 주고 또 뭐 여러 청소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록에 보면 아주 사나운 궁비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 여성이 결국 광해군에게 제대로 밥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궁비를 불러가지고 꾸짖으면서 내가 한때는 그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때 지존이란 표현을 써. 일국의 왕이었는데 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딱 이 궁비가 받아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 좀 잘하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 하냐고 딱
받아치는 게 기록으로 나요. 그래서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저 가수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있을 때 잘해. 아, 오늘의 교훈입니까? 예. 광해군과 관련된. 그때 그 시중 들던 그분이 제주도 말로 했을 거야. 아, 그래. 제주도 단순히 높죠. 걔나 있을 때 살라면 안 했나? 그랬을 거라고. 제주도 뿐이니까. 그럼 못 알아들었을 거야, 광해군은. 그렇지. 모랭고람신지. 아유.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위리안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위리안치라는 게 사실 그 집에다가 울타리를 둘러서 가시 울타리.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예. 보통 우리가 유배하면 뭐 우리 탈레반 인질처럼 꼭꼭 묶여 있고 그러진 않아요. 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다산 정향수생 유배지에서. 그 실학을 완성하잖아요. 네네네. 뭐 다 돌아다니고 저 백년사 가가지고 차도 한잔 하고 다 나름대로의 생활은 해요. 근데 이제 아마 광해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 주변에서도 별로 이렇게 대접 못 받던 것 같다. 그랬구나. 이런 기록이죠. 참 얘기 듣다 보니까 광해군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인데 아니, 왜냐하면 원래는 왕이 될 그 제목도 아니었었는데. 아니었죠. 예. 근데 그 저 임진왜란 나면서 그때 급하게 또 뭐 세자 책봉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혁군주처럼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영화 보면서 알게 됐었는데 그 인조반정 일어나면서 결국 제주도까지 와서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나는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아까 보니까 시를 보니까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계속 느끼는 거는 오늘 이 수준 높은 그 MC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상당히 알고 계시죠. 혹시 사학과 나왔어요? 아니 사과 안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알지? 잘 아니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 아 그래도. 아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이제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식이 있으세요. 아, 훌륭한 사람. 어쨌거나 오현의 자랑 김성웅 씨와 함께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고등학교 자랑. 네.